안녕하세요. 진하인입니다. 자, 오늘이 6월 16일 수요일 거점전 녹화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일요일날 했었던 그 꿀빨러의 명은 카마실브에 있네요. 여기 4단계. 그리고 리프레임이나 여기 연결 안 됐죠, 지금? 쿨콜라이언 쿼터 노터치. 여기는 못 오고, 보리나무 보건복지부는 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아마 여차하면은 시크 길드랑 일대일 될 것 같아요. 상황상. 그리고 월요일날 여기, 이거 지킨건가? 뭐한건가?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월요일 참가 안해서. 아무튼 그 시크맹도 여기를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상태 여기가 지나는데 여기 있대요. 여기 상성체가 바로 옆에. 뭐 걸어서 뭐 금방 가겠죠? 야, 이 정도면 100m 정도 되겠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케플란 길목이 3단계고 그리고 시크가 들어올 요 위에 버려져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나 3단계나 부속 차이가 꽤 납니다. 뭐 3단계나 4단계는 마찬가지고 뭐 강한 차이가 증축을 못하더라도 기본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이 두드기면은 2단계가 더 빨리 끼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바로 옆에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모여서 하고 그리고 바로 모여라 타고 이리로 날아가서 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수하게 1대 힘싸움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지금 보기 그렇습니다. 뭐 다 예상대로 되는 거 아니고. 자, 이제 오늘 거점 마지막이고 이제 연애 있네요. 연애 때 뭐 재밌게 여러 가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생활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많이 나오면 좋아. 물론 크로니오스 이런 삭제해주는 게 제일 좋고 지구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제가 사냥이 쓰기 때문에 사냥 말고는 뭐 다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여러분 시간 되면은 이거 살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59분이네요. 일단 시작은 여기서 모여 있고 바로 모여라 타고 케플란 길목으로 여기쯤이라 하죠. 이렇게 찍어놓읍시다 좀. 저게 마을바람은 케플란 마을일 텐데 케플란 마을에서 올라오긴 좀 빡센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덕 차가 커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 방어 높임 합시다 오늘은. 뭐 상황 봐서 시작은 그냥 공중편 다 하고. 자, 뭐 안 한 거 없지. 나갑시다. 케플란 길목. 자, 크로트 성분은 없고 자, 이쪽인 것 같아요. 자, 상대가 지켜섰다고 하네요. 저 동체. 자, 막으로 간다니다. 막으로 막고 나서 지도 써가지고 케플란 마을 가서 뛰면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상대가 시작하자마자 직격 쓴 것 같아요. 여기가 2단계라서 확실히 빨리 떨어지죠? 자, 이건 어차피 뭐 방세선은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 합시다. 저게 불 때문에 안 뜨는 건가? 여기 풍채가 어디냐?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월요일에 안 뛰어가지고 성체일체 몰랐어요. 지금 저희 동민원님 먼저 가 계시죠? 같은 위치라고 해요, 월요일하고. 아, 저 맞은편 언덕이네.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일단은 여기가 2단계이기 때문에 뭐 먼저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갑시다. 여기 살아나면은 마을벌에서 말 타고 올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곳은 그관다입니다. 그 연수비조가 있다고 해요, 거기. 자, 상대 또 지켜 닦타네요. 저게 그거라서 그런가? 그 연맹이라서? 지금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 일단. 자, 대포랑 보고. 자, 상대방 투혼. 어, 보고서 어디 갔냐, 이거? 아, 여깄죠, 여기? 오케이. 자, 많이 죽어서 이거 살아나야 되지, 이거? 자, 잠깐 빠졌다가 살아나면, 아이고, 아, 여기 기절함정. 아, 나 이 기절함정 진짜. 기절함정 스미씨. 내가 기가 막힌 콤보네. 자, 갑시다. 자, 피 빠지는 일원 있으면 하고. 아이고, 아, 나이. 나 지금 상대 많죠? 지금 여기 성체에 맞다는 거는 어차피 공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캐플랑 길목도 거기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이런 배치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랄까 많이 점령하고 있으면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액티브 싸움이야 무조건. 야, 어떻게 올라가 제일 빠르냐? 아, 이게 제일 낫긴 해. 자, 한 10명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을었으면 꽤 뛰었죠, 아까? 처음 올 때? 일단은 보급서부터 그래서. 잠깐, 목체면 오른쪽. 오케이, 좀 외워봅시다. 야, 뭐 이렇게 많이 맞냐? 아이씨. 나이스. 방금 저렇게 그 공로 푸신 분들이
방세 튀어나올 때 따라온 사람을 잘라주면 아주 편해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센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야이씨. 야, 미친. 이게 뭔 궁이야? 궁인가 저거? 자, 케플란 길목으로 바꾼답니다. 상대가 케플란 길목인 성체로 왔나봐요, 이제. 저쪽을 먼저 깨면 안전하니까. 일로 갑시다, 일로.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길 보자.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렇게 뺑글 도는 거네. 아, 이래서 좀 빡세게 하고 있구나. 오케이. 여기가 어차피 3단계라서 아까보다 나을 거예요. 우선 60퍼. 자, 성체는 막았다 가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단계를 다시 갈지 못할 거예요. 지금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단계가 성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저쪽으로 뛰면은 이제 3단계 깨면 돼요. 자, 여기 뭐 이용할 수 있는 거 없나? 어디 보자. 나 여기다가. 야, 그렇군. 여기 가면 된다는 얘기겠죠? 저기서 공격이 되니까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기절 함정을. 여기 동료분이 계시네. 자, 강한테 안 맞고 거리. 아, 거리 좋네. 자, 공룡 쓰자. 공룡. 공룡한테 제일 낫네. 어차피 상대도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자, 강화 연타 얼마 없고. 자, 많이 오면 잠깐 빼고. 자, 투혼 찾네요. 자, 투혼 썼죠? 오케이. 자, 보고서하고 아까 강한테 어디였지? 깨졌나? 자, 신기전하고 걸고, 신기전도 거의 딸피. 자, 신기전 깼고. 자, 투어 끝났고.
같이 올라갑시다 이제. 저기 다른 분도 올라가시네. 이거 집결이 3개인가? 길드마다 각각 하나씩 다 연맹 집결?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상대방 그 연맹장이 왔다고 하네요. 자, 이거 깨졌고 오케이. 다 적 집결 썼다네요. 아 3개인가 보구나 집결이 그러면. 나 아직 수비는 집결 안 탔죠? 상대가 수비까지 다 집결 타면은 같이 넘어갑시다. 사람 오면 좀 빠지고. 완전 투혼 올렸네요. 자, 요거 보고서 깨기 집중합시다. 이제 신기전 화차 깨졌으니까. 안돼, 아이고. 수비 샤이가 있네. 보통은 수비가 좀 귀해서, 샤이가 귀해서 공격에 보통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들은 샤이가 없구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죠? 샤이가 많을 필요는 없어. 공격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자, 보고서. 자, 고양 올리고. 빠지고 싶어요. 어? 야. 어? 아 만화부 못 썼어 또. 아, 이게 제일 기분 나빠요. 딱 만화부 앞에 쓸 때 넘어져서 끊길 때. 야 진짜 세이지 와. 코피의 사육소 조건 나왔네요. 자, 맹장 던져놓읍시다. 어, 후기 나왔네, 아. 기분 나쁘게 나오고 있어. 자, 샤이용은 피하고. 자, 코끼리에서 깨진 거 맞죠? 자, 불태 이제. 자, 뭐 올라오고 있는 거 있나? 올라가는 거 없는 것 같죠? 자 이제 성체 때립시다. 성체 자 악을 얹어본데 좀만 더 얹읍시다.
야 이거 이건 못 일어나냐. 자, 아군 들어왔네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자, 초원 들어왔네요. 들어갑시다. 한 10퍼. 아, 다 느려지는 거 봐. 자, 자, 실 한번 돌리고. 못 밀었네 이번에. 자, 모아서 올 때 또 다 같이 들어갑시다. 자, 수리하고 있다네. 자, 그래서 좀 방향을 깹시다. 자, 깼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 야, 뒤에 들어온 거 보니까 그거구나. 야, 이거 뭐야. 아, 저 위에 있는 게 깼네요. 야, 깜짝 놀랐네. 이게 원래 앞에 거 깨면은 길이 끊기거든요. 올라가는 건 빨리 올라가야 확실히.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자, 투원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놀이시다.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한타 싸움이 되면은 대부분 이런 뭐 투원 싸움이에요 거의 사실상. 그래서 투원의 뭐랄까 필수? 일종의 그거죠. 투원을 쓰고 후루룩 민 다음에 끝나면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투원을 다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살아나오는 것보다는 투원 쓰고 밀고 거기서 다 같이 죽는다는 걸로, 그런 개념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뭐 투원이란 버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액티브가 많은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뭐 액티브만 50명 이상 되면은 투원 위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금은 채우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과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